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발. 서핑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죽어요? 엄마 나 기억해주고. 자 그러면 오늘 저 파도를 점령할 수 있게 도와주실 지금 사부님 모시겠습니다. 서제이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JJ 서프스쿨에서 일하고 있는 서제이 강사입니다. 재밌어요? 네. 왜? 왜? 왜 재밌어 서핑이? 제가 서핑 배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숲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 우선 교육 받으실 거고요. 이후에는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요? 무조건 제 옆에 붙어 계십시오. 저랑 30cm 떨어지지 마십시오. 저랑 발목에 줄을 묶으십시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살짜리 애기도 저기 지금 있거든요. 근데요? 근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상체를 올리고 하체를 이렇게 끌어서 올렸어요. 발을 세워서 그냥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상체는 최대한 들고 시선 정면, 팔은 팔꿈치가 펴져서 들어가서 펴져서 나와야 해요. 있다가 올라와서 탁 고정해서 패드 자세가 아주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얘들아 형 모자 좀 가져가 줄래? 어때요? 네 앉으세요. 패들링 하는 이유는 파도 올 때 우리 물체가 가만히 있는다고 실리지 않아요. 파도 속도에 맞춰줘야 실릴 수 있는데 보드를 밀어서 속도를 만들어주면 보드가 파도에 실리면서 제가 업!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그때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 패들링 하고 있었죠? 업! 듣는 순간 양손 손바닥을 갈비뼈 옆에 대세요. 됐으면 한 번에 쭉 밀기. 패들링 하다가 업하면? 네. 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발을 끌어와서 쪼그려 앉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발이 앞이든 상관없어요. 한쪽 발이 앞으로 가도. 그러면 뒷발이 떨어져 있잖아요. 손바닥을 떼면서 발을 붙이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에 상체 힘 빼시고. 그렇죠. 엄청 유연하시네요. 여기서 앞발에 무게중심을 많이 줄 거예요. 왜냐면 뒷발은 브레이크. 너무 지금 잠시만요. 좀만 일어서세요. 아, 너무, 자, 좀, 네, 너무 유연하시니까 좀 다시 앉으세요. 보드는 무조건 우리가 보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꼭 정면 보셔야 하고 그게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저도 이제 남자인지라 못 참겠네요. 갑자기 또 들어가고 싶어져요. 갈까요 그럼? 벌써요? 그럼 또 부딪혀봐야 되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볼까요? 가자! 잠깐만! 이거 심장마비! 아 어디까지 와요? 아 지금 많이 왔는데? 아 지금 많이 왔는데?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우와 여기 진짜 깊어. 아 잠깐. 빨리 선생님. 아 선생님. 나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진짜 나하지 마. 가만히 그냥 맞을 일이 없어요. 진짜. 어떨 때 사고가 나냐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고가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잡아요? 지금 잡아야 돼요? 예. 그렇죠. 와, 잘하시네요. 야, 끝나기. 괜찮죠? 팔꿈치를 좀 더 뒤로 빼서 힘을 쭉 끌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계셔보세요.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나네. 생각보다 괜찮죠? 발도 이렇게 저어보고 이거 해보니까 괜찮죠? 이거 할만하죠? 나 진짜 너무 재밌게 타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잘 타잖아. 진짜 잘 타잖아. 그렇어? 불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재밌어 하면 진짜 재밌는 거야. 어, 왜 하는지 알겠네. 자, 그럼 저희는 제주 색깔 해수욕장에서 서핑 배우는 곳에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를 드려볼까요? 제주도 중문 JJ 서프스쿨의 서재희 그리고 마랑키게 마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레전드.